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달 물가 상승폭은 더 커졌는데요. 특히 과일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입니다. 한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사과를 집어 다시 판매대에 올려놓습니다. 과일 코너 앞 또 다른 고객들도 최근 급등한 가격에 물건을 선뜻 집어들지 못합니다. 오늘 와보니까 5,500원이나 올랐네. 이제 지금 이제 돌아오는 추석이 되면 이제 그 제사에 올릴 그런 거나 과일 하려면 뭐 걱정되겠죠. 기상악화 여파로 과일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.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.3% 오르며 전달보다 상승폭이 1.1%포인트 확대됐습니다.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상승 전환한 것은 7.4%로 정점을 찍은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입니다. 품목별로 보면 복숭아와 사과, 포도 등 농산물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커피 등 공산품과 전기료, 도시가스도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.8% 상승했습니다. 8월 이제 폭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었으며 공업 제품이 서비스 부분이 상승세 유지 등은 불안 요소가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추석 수요로 당분간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최근 기름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아 물가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